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1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치러지는 투표인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것 같은데요.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진명준 공보계장을 통해 4.7 보궐선거 사전투표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산시 선관위 홍보과 진명준 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투표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한데요. 사전 투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4월 3일까지 예. 사전 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예. 선거인은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재보궐선거 지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소지 구시군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하며 본인의 주소지 구시군 안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네. 사전투표 절차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다음으로 투표 시에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사전투표 하시거나 선거일 당일 투표 시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표를 사고 파는 매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유권자께서 투표 기념 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에 있는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기표하실 때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볼펜, 연필, 손도장 등 다른 것을 이용하여 기표하시면 무효표가 됩니다. 네, 관외 투표함 관리도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전투표 용지와 함께 투표함은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네, 내일 투표가 마감된 후 후보자별 참관인 동행하에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는 관할 우체국에 인계가 되고요. 예.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만 들어있는 투표함은 관할 구군 선관위 청사로 이송이 됩니다. 관내 사전투표인의 투표지가 들어있는 사전투표함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합니다. 우편으로 회송되는 관외 사전투표인의 투표지는 매일 정당 추천위원회 입회 아래 선거관리위원회 내 별도의 통제된 공간에 보관하는 우편 투표함에 투입해서 보관합니다. 네. 선관위에 보관 중인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8시 후에 개표 참관인 정당 추천위원, 경찰 공무원이 함께 개표소로 이송하여 일반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개표하게 됩니다. 지난해 총선에 이어서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지는 두 번째 선거인 만큼 만반의 준비를 갖췄을 것 같은데요. 투표소 방역 대책과 함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사전 투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투표소에 오시는 유권자에 대해서는 전원 발열 체크를 할 것이며 마스크를 착용하신 다음 손을 소독하고 위생장갑을 끼고서 투표하시도록 할 것입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에 대해서는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시도록 하여 선거인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선거 당일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의 경우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에게 미리 투표 신청을 하면 코로나 증상 유무,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장이 투표소까지 이동에 대한 임시 외출 승인을 통보합니다. 네. 이 통보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8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모두 끝난 다음 임시기표소에서 자가격리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생활치료센터에 계시는 확진자의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사전투표소에서 3월 3일 오전 10시부터 사전투표가 가능하십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명준 공보계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